네, 조종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통 예술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전공은 국악타악입니다. 저는 동해안 별신곳의 김정희 선생님이시고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함께 음악을 했고, 구판 현장에서 같이 굿을 했던 선생님이신데요. 그 선생님이 저를 지금까지 어떤 음악 세계관을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는 절대 잊지 못하는 스승이 되겠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끊임없이 젊은 예술가들에게 많은 지원과 힘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실 거라 믿고요. 저희 후배나 또 후학들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서 제가 받았던 여러 가지 지원들을 또 받아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은 폭넓은 활동을 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가 되고요. 꼭 그렇게 해주시라 믿습니다. 저에게 예술이란 삶인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예술이고요. 또 예술을 통해서, 음악 예술을 통해서 제가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진심으로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많은 예술가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진출할 수 있는 그 교두보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거라 믿고요. 또 100주년, 200주년, 300주년이 되어서도 많은 예술가들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또 함께 성장하는 그런 좋은 기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축하드립니다.